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어제는 DJI FPV 시스템의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더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테스트 비행을 하고자 배터리를 충전해서 나갔었죠. 영상과 RC 모두 5.8GHz를 사용하고 FPV 고글의 안테나는 4개 모두 LHCP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안테나가 무지향성 안테나이기 때문에 패치 안테나를 사용하면 수신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4개 중 2개의 트리플 피드 패치 안테나를 LHCP로 장착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고글에서 녹화된 영상이고 에어 유닛에서는 녹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에어 유닛에서 녹화를 하지 않으면 5ms 정도의 레이턴시를 더 줄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이번 2차 테스트의 목적은 첫째, 2개의 패치 안테나를 장착했을 때 송수신 거리의 확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5ms의 레이턴시를 더 줄인 경우의 느낌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패치 안테나 사용은 놀라웠습니다. 중간에 장애물만 없으면 1km까지는 총 4칸의 신호세기 중에서 3칸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에어 유닛에서는 녹화하지 않는 것으로 하니 표시되는 레이턴시가 평균 5ms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뭐 정확히 값을 기록해서 평균낸 값은 아니지만 OSD 화면에 표시되는 레이턴시가 줄곧 20ms에서 30ms 초반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패치 안테나로 안정적인 수신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레이턴시가 더 증가하지 않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비행을 접었어야 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적당히를 모른다는 말이 있죠. 조금씩 단계적으로 비행거리를 확인하고 GPS 레스큐 등의 안전장치도 장착을 한 후에 멀리 보냈어야 하는데 무슨 마귀가 끼었는지 1km 이상을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 취미 하시는 분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뭔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그냥 추락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온몸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손가락이 빙이 들린 사람처럼 사르륵 떨립니다. 제일 후달렸을 때는 작년에 소각장 굴뚝 다이빙하러 갔었을 때였는데 아드레날린이 그냥 터진 밀가루 봉지 밀가루처럼 온몸을 뒤덮더라고요. 아무튼 500m가 넘어갔는데도 OSD에서 신호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어깨가 으쓱 해졌습니다. 우쭐우쭐 어깨에 힘 빡 들어가서 막 신나게 전진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강이 직선으로 쭉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살짝 꺾여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 양쪽을 따라서 높은 건물들이 꽤 있어요. 집에 와서 영상 판독하면서 확인한 건데 강 따라서 쭉 가다 보니 강 양쪽에 있는 건물에 가려진 거예요. 신호가 갑자기 나빠져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5.8GHz 주파수의 직진성으로 인해서 장애물에 가려지면 바로 헬게이트 열린다는 걸 매번 머리로는 뭐 되뇌이고 생각해봐도 FPV 귀신에 홀려서 날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통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고글 화면은 나가버리고 DJI란 로고만 큼지막히 박혀있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화면에 드론이 운명하셨습니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뭐 이런 문구 하나 박아주면 갬성 터졌을 텐데 말이죠. 야멸찬 DJI 로고를 보고 고글을 벗어들고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혹이라도 강가에 풀섭에 떨어졌다면 근처로 갔을 때 신호가 잡힐 테니까요.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아무 신호도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페일세이프 모드를 기본으로 그냥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놨으니 강으로 퐁당한 것입니다. 조립에 사용한 프레임, 모터, ESC, FC가 18만원 정도 들었고 DJI 에어 유닛 값이 공식 홈페이지 가격 251,000원이니 총 43만원 정도가 수장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폰을 다시 꺼내들고 에어 유닛을 또 주문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이 정도 상실의 고통 덤덤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